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이게 고용유지지원제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고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급 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정부가 지원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는 연간 최대 한 270일 정도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네. 부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뭐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인건비에 이건 최대거든요. 최대 한 9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9천 개 사업장의 근로자 29만 5천 명에 대해서 9,349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항공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이 제도에 따라서요. 이달, 그러니까 30일까지 270일을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이달까지만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이 지원이 이제 중단되면서 무급 휴직으로 전환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이 한 달 더 연장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고용부가 최근 그러니까 14일과 15일에 걸쳐서 제8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항공사와 같이 특별히 고용 불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30일 동안 연장한다라는 내용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한 달 정도 연장해 준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한 이제 항공업을 비롯해서 뭐 여행업이나 그리고 숙박업 등 15개 업종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업종의 사업장들은 최대 그러니까 이제 30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급 휴업과 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 뭐 일단 한숨은 돌린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적은 그럭저럭 좀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5개 분기 연속 그래도 흑자 달성에 나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물 수익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성을 받쳐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뭐 심의 의결 나오기 전부터 만약에 정부 지원이 끊기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을 해서 유급 휴직을 유지할 계획이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보도가 됐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LCC 같은 경우에는 그 저가 비용이 이제 드는 이제 항공사잖아요. 네. 예, 저가 비용 항공사인데 상황이 대형 항공사 대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더 열악하다 보니까 무급 휴직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지난달 말에 고용노동부에 이 무급 휴직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좀 잘 풀려서 한 달 정도 이제 연장이 된 건데 그래서 항공사 쪽에서는 그래도 한숨을 좀 돌린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네.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토로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공업 불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이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연장은 해줘서 고맙긴 한데 한 달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네. 이후는 다시 이제 무급 휴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근로자가 무급 휴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는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적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 불안정성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LCC 업계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선 뭐 운항을 늘렸지만 이 코로나19 국내 확산으로 국내선 여객수가 또 확 줄어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추석이 이제 코앞입니다. 이럴 때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뭐 국내 여행도 이제 가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제주 노선을 일단 제외를 하면은 국내선 예약률이 평균보다 20%가량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실적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목이고요. 올해 2분기 적자 났는데 대부분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3분기 예상 실적 보면 제주항공이 663억 원, 진에어가 467억 원, 티웨이항공이 269억 원. 이게 흑자가 아니라 영업 손실을 기록할 그런 추정치 나와 있습니다. 제주항공, 진에어는 상반기 자본 잠식률이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걸 봤을 때 각각 58% 그리고 139%로 치솟았으니까 예, 잠식 상황,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이 또 이제 확대되면서 항공주 또 여행주에 대한 그 상승 기대감이 있었어요. 주가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항공주로 좀 축소해 보면 대형 항공사가 그래 저가항공사보다는 상승 탄력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전망 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보다는 나은데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2차 그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저도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경제의 빗장이 좀 빠른 속도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관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존을 모색하는 다양한 산업 저변의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는데 대표적인 업종인 항공주에는 일종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기조가 본격적으로 전환된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보복 수요 이런 부분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최소 2에서 3년 정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항공 화물에 대해 대표적으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좋습니다. 항공 화물 강점이 있는 그래서 대형 항공사가 이 중소형 항공사 대비해서 좋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우상향 추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영업이익 흑자는 대한항공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눈높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보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이 탑픽 전략 같은 거 세우실 때 업황 개선 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금융투자나 대신증권은 또 대한항공을 좀 그래도 다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었거든요. 수급 측면에서 보다시피 그래서 현재도 분할 매수 전략 이런 부분이 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